뭐 엄마가 늦게 신고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본인 사주 기운하고 생일하고 뭐 사주 영이야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생일하고 이렇게 뭐가 좀 뭐 안 맞다. 태어난 게. 제 혼자 줄줄줄줄 그린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본인 결혼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마음은 그냥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놀라시지는 마시고요. 뭐 나이가 이제 있어서 올바른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조금 힘들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주 자체가 있잖아요. 본인은 사주의 기운이 내가 가정을 가지더라도 정말 중장년부터 가정을 가져 좀 늦게 가져요. 지금도 늦잖아요. 네. 51세, 52세 들어옵니다. 죄송한 소리지만. 일단 가정적으로는 그래요. 가정적으로는 조금은 본인한테 여자로서 조금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으나 다른 일적인 개인적인 사주의 기운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면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막힘이 없이 내가 뭐 물론 승승장구하고 쭉 뻗어나가면 좋죠. 하지만은 뭐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막히거나 힘이 들거나 뭐 앞에 가로막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점을 보면은 무당 선생님들이 너 그 조상이 편치 못해갖고 이 자손을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니가 좀 잘 안 풀 이런 말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0 수준 이전에 내가 가정을 가지게 되면요. 일거중사하기가 힘들다는 말은 나옵니다. 그 말 뜻은 내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가정에서 소리가 나고 부부간에 충이 생기면서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만약에 결혼을 한 상태면 이렇게 이혼이라든지 별거 떨어져서 지내야 된다. 그 외에 가정적인 부분 그 외에는 본인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자만을 봤을 때는 크게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사주식성이 여자치고는 강하거든요. 천성은 내가 여자고 여리고 이렇게 뭐 조용조용하고 할지 몰라도요. 눈에 안 보이는 사주는 어느 웬만한 남자의 사주 기운보다 더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주, 천성으로 해서 인연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사주 팔자의 짝을 만나서 인연이 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일부 종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사주가 여자, 그 모습은 여자지만 사주 자체가 남자다 보니까요. 쉽게 남자하고의 인연법이 잘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본인을 좋다고 연애하고 사귀자 하고 막상 사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결혼에 예를 들자면 결혼의 직전에 대해서는 또 오히려 남자가 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사실은 예. 그냥 집이 보통 가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뭐 그렇게 부자로 잘 살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네. 작년에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부터 네. 엄마도 되게 큰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동생도 있는데 남동생도 결혼을 안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5년 전에 한번 점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점 보시는 분이 그 부모님 사주랑 다 달라고 하시면서 보더니 원래 한 가정에 지붕 밑에는 대장이 한 명이 있대요. 네. 근데 니네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가족인데 대장이 세 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동생을 무조건 빨리 이렇게 내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여건이 그랬는지 하여튼 안 나갔어요. 네. 안 나가고 나서 계속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풀렸어요. 네. 안 풀리고
엄마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하니까 사실 저도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막 결혼에 대해서 꼭막 정말 선도 많이 보고 소개팅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몸이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진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려놓긴 많이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뭐 어머니도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게 뭐가 잘안 맞나?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 느낌에 동생이 나가겠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그 친구를 먼저 지금 내보내놨거든요. 근데 왠지 저희 제가 아빠랑 사이가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아빠한테 기빨리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픈가? 아니에요. 건강적으로 뭐 어머니나 뭐 본인이나 뭐 본인자로 보면 부모님 상문이 들은 것도 없고요. 본인도 이렇게 뭐 사주에 대한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명사주라고 하죠. 명이 짧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본인의 사주균이 높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 동생부터 내가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안 받았지만 동생분 역시도 이렇게 사주팔자가 높거든요.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나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사주팔자가 높을 때는요. 사주가 직성이 강할 높을 때는 어릴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면 무조건 독립을 지켜줘야 돼요. 집에서 부모님 품에서 사는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그 동생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엄마가 몸이 아프고 본인이 몸이 아프고 뭐 집안일이 안 풀리고 그건 아니고요. 이 동생 자체가 안 풀려요. 뭔가 매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품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이제 여자가 밖에서 혼자 살기에는 조금 위험스럽기도 하고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본인이나 본인 남동생이나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자손들이 아닙니다. 일찍이 내가 부모님 품을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본인이 기를 빨려서 뭐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프다거나 뭐가 잘안 풀린다거나 이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대답을 하시면 돼요. 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 나는 본인이 있잖아요. 동생이 나갔다는 것보다, 물론 동생이 늦게라도 나간 게 좋기는 좋지만요. 본인도 나가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부모 품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모하고 내가 출가하기 전까지 부모하고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사는 사주팔자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주팔자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조금 더 기운이 아빠하고 안 맞아서 나가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 사주가 내가 밖에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부모품을 나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부모하고 살다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조금 막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데 밖에 나와서 사시면 훨씬 좋아요. 지금이라도 본인 밖에 나와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명하고 이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말 뜻은 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지만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본인이 명대로 살지 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반자 뭐 결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그런 것까지 보이진 않지만요. 옆에 본인이 남자가 있고 같이 가는 거 보이는 거는 51세, 52세 보여요. 가긴 가네요. 같이 사는 게 보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엄마도 아프고 이렇게 또 예전에 수년 전에 이렇게 들었던 점을 보던 생각이 그 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점을 보는 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또 내가 사람이 몸 자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프고 이렇게 쓰러진다거나 큰 병이 생기면 마음 자체가 약해지고 많은 고민 걱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사주상은 명대로 살고 단명 사주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괜찮아요. 말 그대로 집에 있음으로써 본인은 본인 사주기운을 스스로가 좀 깎아먹은 격이지,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좋아요. 지금이라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요? 예. 동생이 나하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희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요, 본인의 아까 사주팔자가 세다는 말은 그만큼 위에 조상님들이 공덕을 많이 드리고 많이 빌었던 사람들이고, 조상의 원력이 강하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듯이 그는 같은 급의 정도에 된단 말이에요. 보면 본인의 사주나 제 사주나 거의 한 끗 차이에요.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특히 이렇게 자손들이 무당이 생긴 거는 그 집안에 업장을 다 닦지 못해서 업장을 닦아라고 우리 제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애들도 위에 업장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위에 이렇게 업장을 다 닦지 못하고 쌓인 게 내려오다 보면 그 밑에 가정이 자손들이 편치를 못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식 때문에 이혼해야 되는데 자식 때문에 연을 잇고 살든가, 말 그대로 무늬만 부부라든지, 그리고 또 그는 부모님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밑에 형제지간은 남처럼 살아요. 형제간이 우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 가정은 지 가정대로, 내 가정은 내 가정대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시면 안 되지만,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살아가는 데는 조금은 사주 자체도 외로운 사주고요. 뭔가 남한테 조금 몸이 아파서 내가 누구한테, 남편한테 기댄다는 게 아니라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다 보니까는 이제 중년 40대에 접어들면서는요, 뭔가 내가 이렇게 꾸려나가고 싶은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하지만 사주대로라면 40대에도 내 짝은 없단 말이에요, 본인한테는. 왜 한숨을 쉬세요? 40대에도요? 네. 자, 40대에 내 짝이 없는데, 사주상에는 내 짝이 없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외로워서 이렇게 뭐 대충이라기보다 성급한 것은 아니죠,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짝이 없는 나이 때에 내가 짝을 만들어서 가정을 그리면 몽골인 것보다는 더 안 좋아요. 그냥 지금은 혼자라서 외롭게 사는 게 낫지. 지금은 이제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남자하고 같이 뭐 살거나 결혼을 해가 지금 시기가 아닌데, 이 시기에 결혼을 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으면 외로움은 둘째 치고요.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있고, 신랑이 있어도 그 외에 막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남편하고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남편이 이렇게 조금 못마땅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은 남자는 같이 들어오는 남자가 나중에 50 초반에 내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가정을 꾸리지 않고 내 혼자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네. 회사 생활은 문제 없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자, 지금 다니는 회사나 다른 회사 이직을 하든 환경만 바뀌고, 이직을 한다더라도 초반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또 새로운 각오를 하고 가기 때문에 잠깐은 마음을 변할지 몰라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 직장 계속 다니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본인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힘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조상이 어지럽거나 조상이 잘못돼서, 조상이 편치 못해서 이 집안에 벌전이 내려오고 이 집안에 이렇게 누군가 아프게 하고 뭔가 본인한테 가로막히고 하면 이 무속인이 영적인 걸로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한다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본인의 이렇게 사주 기운상 내 사주에 이렇게 몸으로 한번 치고, 또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안 하다 보니 조바심이 튀어나오고,
그것 때문에 점을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대저도 사실 너무 늦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결혼 남자라는 걸 그냥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놓는 거야? 본인이 지금 당장 내가 남자를 찾아로 댕기고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선을 보고 뭐 미팅을 하고 해도 그게 인연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돼요? 아시겠죠? 내려놓고 바쁘게 사세요. 그냥 뭐 물론 일하고 집하고 일하고 집하고 뭐 이렇게만 댕기지만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고 나중에는 51살 2살 내 짝이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특별히 조심해야 된 거, 뭐 몸수라든지 몸은 한번 본인이 이렇게 쓰러져서 느꼈겠지만은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쳐서 내가 하는 일이 수도비 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명이 짧아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리고 부모자로도 현재 상문이 들은 것도 없다. 큰 사고 수도 없다. 괜찮다. 좋은 거네요. 제가 그건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본인 하나 자체만 보면 좋다고요. 사주가. 하지만 사주, 내 사주 조바심이라는 건 내 천성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내 성격 성향 사람마다 틀리겠죠. 조바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 조금 가진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 사주에서 조바심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본인의 인간적인 느끼는 천성에서 내 조바심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한테는 아, 큰 고민거리고 큰 문제점이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힘내세요. 네. 파이팅 하세요. 정말 좋은 거죠? 저는요. 와, 나 손님들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희망이 고문 자체를 안 줘요, 저는. 그리고 나쁜 거는 나쁜 대로 말하지, 나쁜 거를 조금이라도 있죠.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직설적으로 나쁜 걸 얘기하면 내한테 욕할지 몰라도 좀 더, 뭐 충격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본인한테 지금 말한 거 한 개도 더 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친구가 친구 동창 친구들이 네 명 있었는데 네. 마지막 한 명까지 딱 가버리니까 네. 엄청 막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가 필요 없다고요. 남들 가는 거 친구들 간다고 다 가가지고 가갖고 돌아오는 게 더 쪽팔려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부부간의 연, 인연법이라는 거는요, 조상님이 맺어주는 연이에요. 감사합니다. 내 인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화이팅 하세요. 알았죠?